올 봄에 묘목으로 데려왔던 유칼립투스가 지금 12월의 겨울에도 아직 초록을 유지하면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산다는 비파 나무도 작년에 심었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초록의 잎을 유지하려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 여름 이후에 쿠라피아를 심었던 자리인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번식하는 속도는 거의 줄어들거나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색깔이 푸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초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쪽이 그늘진 곳이어서 햇살이 들지 않아서 좀 어둡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이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옆자리로 잘 번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주말 주택이 있는 곳은 마당과 요집 사이가 약간 비탈진 정도로 해서 높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흙도 쓸려 내려가 버리고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딱히 뭐 바위 같은 바위나 큰돌 그런 걸로 만들어 두지 않다 보니까 계속 쓸려 내려가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올한해 심어 보았던 친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는 송엽국인데요. 한번 잘 적응하고 자라면 굉장히 순식간에 주변으로 잘 번지고 봄부터 늦가을 정말 건강하면 아니 날이 좋으면 겨울에도 화사하게 꽃을 피워지는 친구인데 올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게 오면서 이 송엽국이 굉장히 잘 퍼지다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물러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엽국 같은 경우는 화려할 땐 정말 화려하지만 살아갈 때는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백리향이에요. 백리향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제 주먹만한 사이즈로 이 위치에 심어두었었거든요. 근데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잘 번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탈진 곳을 백리향이 겨울에는 가장 예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건다 좋은데 자세히 보면은 백리향이 이게 촘촘하게 겉을 싸고는 있지만 이렇게 땅, 흙이 있는 곳과 이 백리향 줄기가 있는 곳에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이 땅으로 해서 흙이 살짝살짝씩 흘러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의 붕 뜬다는 느낌이
여야나 좀 그런 느낌으로 백리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곳은 백리향이 예쁘긴 하지만 좀더 밀착을 할수 있는 지피식물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로 생각하면은 여길 보면 이렇게 이 친구는 쿠라피아인데요. 이거는 올 가을에 심었던 쿠라피아를 아니 쿠라피아의 줄기를 살짝씩 떼어다가 이렇게 그냥 뒀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처음에는 손바닥 길이도 안 됐었는데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잠깐에 가을 동안에도 엄청 잘 번졌거든요. 해서 내년 봄이 되면 이 주변을 쿠라피아가 덮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요 쿠라피아 같은 경우는 이 땅과 밀착하는 정도가 굉장히 촘촘하고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백리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의 공간이 떠 있듯이 이렇게 만지면 붕 뜨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요 쿠라피아는 거의 뜨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뻗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뿌리 내림을 하면 이땅 쪽으로 딱 붙어 있는 느낌으로 해서 자라더라고요. 해서 나중에 이렇게 비탈진 곳은 오히려 쿠라피아가 더잘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은 비록 겨울이어서 시들어 버리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만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연두연두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돌나물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좋은데 겨울은 이렇게 돌나물이 좀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사계절 내내 초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기 백리향이나 저멀리 보면 보이는 쿠라피아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퍼져가는 정도로 보면은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을 유지해주는 친구가 또 있어요. 보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와인컵 지손이 잎이 아가 아가처럼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이 주변 정리만 잘해주면 와인컵 지손이도 겨울을 잘 이겨내고 내년 봄에 줄기를 뻗어가면서 내년에 또 예쁜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와인컵 지손이가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그 옆자리에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마 돌나물 때문에 주변을 바로바로 화려하게 뻗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네요. 이곳은 주말주택 연마당 그린피아르 아니. 이곳은 주말주택 연마당에 그린 카펫을 심어 두었던 자리인데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밟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라는 속도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겨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린 카펫이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지 않은 곳은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겨울에도 잘 살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밟혀도 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밟히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겨울에도 그린 카펫도 이렇게 초록을 유지하면서 12월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곳은 햇살이 겨울에도 많이 드는 양지바른 곳의 그린 카펫인데요. 사람들이 잘 밟지 않고 다니는 위치라서 그런지 더 초록초록하면서 많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린 카펫도 보면은 이게 땅과 굉장히 잘 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흙을 다 덮어주면서 서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자라주길 바라고 있어요. 가을에는 핑크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것처럼 정말 화려한 핑크뮬리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핑크빛은 다 사라지고 새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여기는 섬 백리향이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좀 전에 봤던 백리향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해서 높아봤자 2-3cm 그 정도 위치, 그 정도로 해서 땅을 옆으로 퍼져가지만 섬 백리향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자라주는 백리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 보면 제가 손가락을 꾹 넣어도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주변을 좀 풍성하게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번져가는 친구더라고요. 작년에 봄에 심었을 때는 이 크기의 한 절반 정도였었는데 겨울까지 밟은 결과는 한 자기 몸체의 한 두 배 그 정도로 해서 요 섬 백리향도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자라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땅은 거의 모래 같은 흙이 있어서 별로 영양분이 없어서 더 잘 자라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섬 백리향이 잘 자라주었습니다.